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공자오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관이 없는 지혜는 독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군군신신부부자자 제 나라의 경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 선생님한테 물은 거죠. 정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자공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 이제 공자가 죽고 나서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같이 무덤가에서 이렇게 조그만 집 져놓고 3년 동안 3년 상을 치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자는 예를 되게 이렇게 하는 분이니 따지는 분이시니까 예를 많이 가르친 분이니까 더 그랬겠죠. 제자들이 3년 상을 그 무덤가에서 집을 져놓고 치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 3년을 더 거기에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자공이 속상했던 건 그런 거예요. 그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원뜻이나 그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속상했던 거예요. 제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자는 이렇게 막 그 여러 나라를 14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그 나라에 가서 정치를 같이 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등용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한데 공자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는 건 아는데 그런 사람을 써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불리해질까봐 신하들이 오히려 공자를 배척하고 절대 또 쓰려고 해도 못 쓰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되게 속상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공자의 가르침을 자기들 방식대로 왜곡하는 게 되게 자공 입장에서는 속상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진나라에 있을 때 그 진나라의 임금이 그 자공한테 되게 잘해준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스승의 생각이 참 좋았다.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되게 좋았던 거예요. 자공도. 우리 스승을 칭찬하는데 되게 좋았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 나라의 임금이 내가 알기로 제 나라 경공이 공자 선생에게 정치를 묻자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들었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한 의도가 뭐였냐면 한 나라가 강대해지려면 임금이 절대적이고 지고지상의 권력과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임금이 신하에게 죽으라고 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하면 부득이 죽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 진나라의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되게 자공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자가 말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이런 그러니까 자공의 생각이에요. 가정이든 조직이든 가장 번번이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본분을
다 하지 않거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심지어는 조직이 와해되거나 가정의 분열까지도 야기가 된다. 그러는데 이 훌륭한 얼마나 훌륭한 관점이냐 이런 의도로 그 공자가 늘 가르침을 줬던 건데 군군신신 부부자자도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까지 그 제 나라 임금에게 이렇게까지 곡해가 될 줄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이게 곡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 공자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막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공자가 이제 노나라로 돌아왔을 때 노나라 애공이 이제 공자에게 물은 거죠. 자녀가 언제나 아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효입니까? 신하가 늘 군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충입니까? 이러고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공이한테 물은 거죠. 방금 내가 임금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공자가 자공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비의 명을 따르는 것은 효이고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자공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살짝 실망을 한 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공아, 나를 그렇게 여러 해 따라다닌 게 좀 안타깝구나. 그것은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한 이유는 쟁신이라 불리는 신하들은 국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지적해서 고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쟁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국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게 쟁신이다. 또 쟁자라 불리는 자식들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 고치도록 돕는 거고 쟁우는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다. 그래서 만승의 나라에 만승이라는 말은요. 그 만승은 그 병거라고 하죠. 그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승의 나라에 쟁신이 넷이 있다면 그 강토는 쇠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만대의 병거가 있다는 건데요. 전쟁에 쓰였던 수레를 병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만승의 나라는 것은 그 수레가 전쟁에 쓰였던 수레가 만 개가 있는 그 정도의 그 군사력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만승의 나라에는 그런 쟁신이 넷이 있으면 그 강토는 쇠약하지 않고 천승의 나라에는 그러면 그 병거가 천 개가 있다는 얘기죠. 쟁신이 셋이 있으면 위험에 처하지 않고 백승의 나라에 쟁신이 둘이 있으면 종묘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에게 쟁자가 있다면 예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선비에게 쟁우가 있다면 의롭지 못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이 맹목적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을 두고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신하가 맹목적으로 국왕을 따르는 것을 두고 어찌 충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성인의 이치에 부합하면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감하게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효이고 충이다. 맹종은 불충이며 불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갖다가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공자의 말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기를 위한 이렇게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공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아마도 지하에서 쓴 웃음을 짓고 계실 것이다. 쓴 웃음 아니라 매우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살아계실 때는 군주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의 생각을 제멋대로 정치에 이용하면서 백성을 우롱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한탄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제자들이, 그 공자의 제자들이 다들 잘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는 위나라 문후와 그 재상 이극의 스승이 되었고, 뭐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 상구라는 제자는 역경의 이치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증삼, 뭐 자공한테 좀 불편하게 여겨졌지만 선생님의 사상을 가장 힘껏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들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스승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속상해서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제자들의 모두 공통된 생각이어가지고요. 이제 공자가 지혜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공자가 그랬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공통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속상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공자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필기했던 것들, 뭐또 그때 들었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논어예요. 그런데 이제 자공이랑 제자들이 그렇게 책을 써놓고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너무 간략하게 이야기가 적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너무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자공한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형이 거기에서 제자들끼리 이렇게 사형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을 오래 모셨고 상업이든 정치든 성취와 영향이 가장 큰 데다 선생님의 묘를 6년이나 지켰으니 선생님에 관한 책을 자공이 다시 쓴다면 그게 자공이 적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그 우간인이라는 작가가 지었지만, 그런 자공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이 자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다 자공이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자공이 선생님을 회상하고 옛날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러죠. 뭐든 우리가 이제 내가 명확한 주관이 없는 지혜는 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한번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 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속상한 마음이 들든 여러 가지 상황이 올때 어떤 상황에서든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건 아니었나? 진정으로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말이었나? 그제 나라의 임금도 공자의 뜻을 진정으로 인정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칭찬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늘 스스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떠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또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온전히 나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어야 되지 않나.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말들이 모든 것들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자, 공자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의견을 맹종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아까 쟁신이라고 그랬죠? 임금이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해서 제대로 바로 서게 할수 있는 것. 아버지가 잘못해도 그렇게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제대로 갈수 있도록 충원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 맹종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바를 다해야 한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어떠한 요구를 한다거나, 또뭐 잘못됐다고 비판이나 비난이나 평가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쨌든 우리 공저 오빠가 전하는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